예수님께서 떠나신다 할때 제자들이 근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마라.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했는데, 자, 그 중에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라고 했죠. 성령 보내면 여러 가지로 그 선물을 가져오게 되는데, 오늘은 여섯 번째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은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보내는 영이다 했죠. 그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는 영이고, 또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고 예수님에게서 나오셔요. 그러면 실제로 머무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뭐냐면 보혜사예요, 보혜사. 자,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 했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인데, 실제로 도와주는 게 뭐죠? 배고픈 사람한테 밥 먹여주는 거고요. 겁나는 사람한테는 보호해주는 거고, 길을 잃는 사람은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누구가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어. 언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보혜사는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 떠나셔. 그럼 제자들 남아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는 바로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보혜사 역할을 할 거다. 도와준다. 도와주는 건 뭡니까? 법정적으로 변호해 주는 거, 혹은 위로해 주는 거, 혹은 상담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도움을 실제로 행하시는 분이 보혜사인데, 그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들을 보혜사, 헬퍼 하는가 할 때,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큰 일을 하도록 한다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100인데, 그러면 성령 받으면 120을 하느냐, 이런 뜻보다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더 확대시켜서 또 오랜 시간에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하셨어. 그러면 성령 받은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 2000년 동안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팔레스틴 땅까지 하셨어. 근데 성령 받은, 보혜사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오늘 한국까지도 왔죠. 그러니까는 지경을 넓히고 시대를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영,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선물이죠. 만약에 성령이 도래하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이 했던 그 자리에서 그냥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 뭐였습니까? 선물은 친밀한 교제죠.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허락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는 개인적인 친밀감이 동반된 가족 간의 관계인데, 이거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있는 타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될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본 적이 없고 아는 적이 없지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받은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너 뭐야? 그럴 때 성령받았어. 성령받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 그 다음에 너는 뭐야? 라고 할 때,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그럴 때, 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라고 할 때, 성령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될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2년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우리가 뭐 사회주의를 추구하거나 혹은 우리가 자유주의를 추구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모인 게 아니에요. 예, 교회는 학력대로 모인 게 아닙니다. 여기는 대학 학력 모인 사람들 혹은 재산이 얼마인 사람 이런 사람 모이는 게 아니라 아무런 벽이 없어. 다만 성령 받았느냐. 그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그래, 교회가 보기에 어수룩해 보이는데 또 들어가 보면 어수룩하지 않은데요. 왜 그래요? 성령 안에서 딱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더라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영으로 하나가 되면 굉장히 강하잖아요. 성령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능력 주신다 했죠. 사랑하라, 알아. 사랑 못해, 안 돼.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원수도 사랑하라, 사랑이 돼요. 아멘. 깨어 기도하라, 알아. 기도가 안 돼.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깨어서 기도하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수준은
성경 지식에 대한 수준이 아니고 성령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능력 부어주심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가 모였다 하는데 그 교회 수준이 엉망인 경우가 많아. 그렇지만은 정말 못 배운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게 되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아. 성령 없으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매우 어려워.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선물이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은 우리 속에 오시면은 내주하신다. 내주 안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산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성령 받게 되면 성령의 전이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꾸려나가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아멘.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을 간혹 받았어요. 그 성령 받게 되면 그 성령은 우리 속에 와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떠나기도 해요. 삼손도 떠났어. 삼손도 떠났어. 사울 왕도 처음에는 방언을 했어. 근데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엉망이 되니까 성령이 떠났어. 성령이 떠나니까 나중에 뭡니까? 예, 무당 찾아가서 복을 빌었어. 나 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답이 없었어. 나 죽었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신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그 왕국 속에 들어가 사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옛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산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자, 다섯 번째 선물은 뭐냐라고 했냐면 성령은 가르치시는 분이다. 티처다. 티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해. 근데 우리가 왔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해가지고 이게 없으면은 모든 게 기억나냐면 기억나기 어렵죠. 근데 원 제자들은 알 수 있거든요. 원 제자들은 뭐냐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이렇게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다음에 이거는 이런 뜻이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에 대해서는 우리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성령의 영감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혹은 성경의 기록자를 통해 가지고 기억나게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 기억나게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기록이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록된 것은 선물이죠. 만약에 성령께서 그거를 재생 안 시켰으면 우리는 영상도 없고 음성 녹음도 없어. 그래서 우리 더 이상 듣고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성령께서 그거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세상적으로 로마 왕국을 쳐부시는 그런 왕국을 만들려 하는 게 아니라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거를 비로소 깨달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십자가 죽는다는 말을 굉장히 싫어했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할 때는. 근데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고마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제자들 처음에 도망갔지요. 뭔 십자가냐? 죄인의 형벌을 받는 형틀인데.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거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서 우리들도 희생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게 뭐냐면 깨달아지는 거죠. 아멘. 말해도 못 깨닫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돌멩이 같은 사람, 돌멩이 같이 강팍한 사람 뭐냐면 악마가 들어가 있는 사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깨닫지 못해. 얼마나 더 말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말해야 되죠? 청년 예배 올라가, 제가 드리고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 안 모여요. 청년들 모여라, 안 모여. 아, 니들은 틀려먹었다 했어. 아유, 목사님 좀, 좋은 말 해주셔야죠. 좋은 말 하지. 근데 가서 그러거든, 항상. 오늘도 내가 그랬어요. 야, 니들이 여행도 많이 가고 하는데, 그러면은, 성지순례를 가도록 해봐라. 성지순례 가는데, 안 되면은 알바라도 해보고, 알바하다가 안 되면은 교회에다가 재정 요청을 해봐라. 준다는 말은 안 했어요. 생각해본다 했지. 그래가지고 저 우리 금요기도 할 때 항상 그 드럼 소리가 크다고 이런 얘기 수년 전부터 들었잖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드럼이 거기에 맞지 않는 거야, 지금, 아트홀에. 예, 그리고 거기 저 방음하기 위해서 실드가 쳐져 있는데요. 이 칸막이가 쳐져 있는데 그게 지금 망가져가지고 제대로 방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드럼을 치려고 그러면 귀가 다 상하기 때문에 헤드셋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여기 있는 소리를 이제 이 헤드폰을 해서 끼고 들어야 되는데 그런 장비가 없어. 그냥 그러고 뭐 소리는 크다 하니까는 뭐 소리 큰거 들은 싫은 사람은 김현식 장님 주로 싫습니다. 저쪽 가 계시잖아.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답이 전자드럼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청년들하고 내가 대화를 했잖아요. 청년부에 아쉬운 게 뭐냐 했더니 뭐라 뭐라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드럼이요. 청년부인 동시에 우리 금요기도에 하는 그 드럼이요. 그러자 단번에 사인해줬어. 198만 원인가 그래. 얼마냐 했더니 200만 원안 된대. 해라 해서 사인했어. 오늘 재정고시 나갔을 거예요. 다음 주에 그거 도착할 겁니다. 안돼 있으면 그 다음 주에 올 겁니다. 아무튼 간에 야, 우리가 답답하냐? 니네가 답답하지. 하나님 답답하냐? 우리가 답답하지. 아, 바울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까? 바울은 그것만 해도 위대합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만 해도 위대하고, 선교하더라도 그 정도 있으면 되지. 뭘또 달려갑니까? 근데 계속해서 달려가잖아. 지금도 달려가잖아. 오늘도 달려가잖아. 사도 바울은 지금도 달려가요. 우리는 안 가버려. 귀찮아서. 왜 그럴까?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말이 돼? 죽어야지 못 깨달아. 죽어도 못 깨달아. 그렇지, 진짜로 죽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죽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니까. 너 지옥 간다. 죽어도 못 깨달아. 지옥 가서 깨달아. 늦었어. 이 성령 역사면 성령 역사. 그 성령께서 말하면 이게 들어야 되는데 부드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부드러워야지. 부드러워야 들을 거 아닙니까? 부드러워야지. 강팍한데, 아, 목사님 나보고 뭐 했다고. 아니, 자랑도 할 것도 아니고요. 책망할 것도 할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지 말하는 거고, 낙심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하는 거예요. 다 말하는 거지요. 아멘? 우리가 푯대를 향해서 가자, 그겁니다. 그래, 뭐 해야 되냐.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불만족 투성입니다. 우리가 전세 살아도 되냐. 내집 없어도 되는데. 내집 이거 가지고 되냐. 좋은 아파트 가야 되는데. 내가 연봉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불만 투성이요. 근데 영적으로는 모든 것이 안전해요. 만족스럽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만 하면 되니까 만족스럽습니다. 설교 잘하시네요. 설교 좀안 되겠는데요. 만족스럽습니다. 어떻게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한다. 이게 성령 역사라니까요. 강팍한 사람은요, 태풍이 지나가도 몰라. 태풍이 지나갔어. 문 열어놔도 돼요. 태풍 지나간다. 문 닫았어. 그때 바람도 안 불었어. 일산에는. 속았어. 학교도 안 가고 나도 안 났잖아.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었는데 괜히 쉬었어. 오히려 그런 건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으로 태풍이 지나가도 하나도 귓구멍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후협해도 되지도 않고 얼마나 합니까? 맞아도 모르고 뭐 해도 모르고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감각이 마비돼가지고 도대체 다 죽은 사람이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다 죽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래도 안 죽고 저래도 안 죽고 다 편안해.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요. 성령 역사요. 그 깨우는 게제 일이요. 잠자는 사람, 병든 사람도 깨우는 게 일이요. 병원 가라고, 고치라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의 선물 여섯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 중에서 이랬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 평안이라는 게 뭘까라고 할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사말입니다. 샬롬이요, 샬롬. 샬롬 그러면 인사말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안녕하세요 이 말은, 우리는 그랬다고 시골에서 진지 드셨나요? 그러면은 배고픈 시절에는 밥 먹었냐가 아침 인사요. 그러면 밥안 먹어도 먹었다 해야 돼. 어휴, 먹었네, 배부르네 그래야 돼. 배는 쫄쫄 소리가 나도. 그 아침 인사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단순하게 이게 말로 하는 샬롬이 아니고, 예, 우리 속에 임하는 평화와 우리 속에 임하는 번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축복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축복의 상태. 성령께서는 평안, 우리에게 축복의 배부른 상태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충만한 평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죄는 사라지죠. 하나님이 계시면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죠. 하나님이 계시면 게으른 자들이 부지런해지죠. 하나님 계시면
다물고 있는 자들이 찬송해서 입을 열어서 찬송하게 되죠. 아멘. 하나님의 임재, 구름기둥 불기둥,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다주는 충만한 상태가 바로 평안이요. 이 선물을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를 나타내 주셔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내 주셨다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이니까 너희와 함께한다,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구름기둥 불기둥 안 해. 그럼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구름기둥과 성령의 불기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가지고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샬롬 평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은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훼손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부부간에 훼손되지 않는 관계가 샬롬이요. 샬롬 합니까 집에? 네, 오늘 안 오신 분들은 다 싸워서 안 왔어. 부부간에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 손상되지 않는 상태, 샬롬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샬롬해요? 애는 젖달라고 울고 있는데 엄마는 지금 저 노래방 가서 놀고 있어. 애가 샬롬 안 합니다. 근데 그냥 엄마는 야단이 났어. 공부해야지. 그리고 엄마는 지금 밤새고 있어. 간식이 대단하고 애는 게임하고 있어. 샬롬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장을 갔어. 일하래. 열심히 일하는데 월급 안 주는 거예요. 그 샬롬이 아니에요. 일을 하긴 하는데 너무나 고대해. 화장실도 못 가. 얼마나 고되게 하는지. 샬롬이 아니죠. 그죠? 일하는 것도 힘들고 가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그 어그러진 관계 굉장히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관계,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임무가 있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을 성취했을 때 샬롬이요. 군인, 나라를 지키는 거 샬롬이요. 가정주부, 가정을 지키는 게 샬롬이요. 교회 집사, 교회를 지키는 게 샬롬이요. 아멘? 근데 모자라.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나는 잡사인데요. 아이고 나는 집에서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주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살림살이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카페만 나돌아다니는 거네. 그런 거 샬롬이 없는 사람이요. 직장에서도 담배만 피고 다녀. 월급은 받는데. 그러면 안 되지. 월급 받았으면 월급 받은 거에 대해서 100에 받았으면 120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회사가 쓰지. 세금도 내고. 그런데 100 받으면 90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샬롬이 아닌 거야. 내 책임을 완수해가지고 내 것이 다 완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변의 관계가 다 완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 임재에 충만한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샬롬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도래해서 메시아로 인해서 주어지는 모든 복락이 바로 샬롬입니다.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메시아가 가져오잖아요. 병난 사람 병 고치는 거,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식이 생기는 거, 그리고 부모 잃은 사람에게는 부모를 되찾아주는 거, 다 샬롬이요. 그러니까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줄 수 있는 모든 충만한 상태를 가져다 주는 거, 이게 바로 샬롬인데 성령께서 그 샬롬을 너에게 주게 될 것이다. 아멘. 근데 이것은 뭐라 했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세상에서도 샬롬이 있어요. 우리 직장이 좋은 직장이야. 억대 연봉을 주면서 휴가도 막 줘. 출근도 마음대로 하라 그래. 그러면 좀 그런 직장은 신의 직장이지. 그런 직장. 근데 그런 직장 없어요. 그거 비슷하게 달라 하는데 그런 직장 없어. 그럼 둘이서 결혼했잖아. 그러면 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라고 아무리 손잡고 들어갔지만 행복하게 안 돼.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세상 중에서 제일 그 태평성대를 우리가 말할 때, 뭐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삼국 통일해서? 아니면 뭐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니까, 대왕시대는 원래 좋은 겁니다. 대왕시대가 아무리 좋지만은, 병원도 못 갔을 거고, 올여름같이 더웠으면 에어컨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세종대왕보다는 지금 대왕이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세상에 가장 평화로운 성대한 시대가 언제였느냐, 태평성대 시대가 언제였는데, 로마 시대라 얘기를 해요. 로마 시대. 자, 세계 중심이 지중해요. 그 당시에 세계 중심 지중해요. 지금은 뭐 아프리카하고 남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주인이 바로 로마였어. 그래서 로마가 가장 전성기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 팍스 로마.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평화로운 로마 시대. 그땐 전쟁이 없죠. 왜냐하면 로마가 쓸어버렸어. 로마 군대가 지나가면 다 전쟁이 없어지게 되고, 또 로마 군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도 다 보호를 받게 돼. 그럼 뭐냐? 세금만 내면 돼. 그런 시대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가 오래 못 갔다니까. 로마 제국 망했어. 그래서 세상의 평화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상징이 뭐냐면 로마 시대예요. 그 시대가 오래 못 갔어요. 굉장히 번영하는 시대 같았지만 그 평화가 오래 못 가고 나중에 멸망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대한 평안에 대한 어떤 목마름보다도 더 우리가 목말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샬롬의 목이 말라야 됩니다. 그럼 그 누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를 들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죠. 죄는 기도한 죄. 그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룻밤을 무사히 지내고 잘 나왔어요. 그러면 다니엘의 마음이 평안했어요? 불안했어요? 평안했겠지. 그리고 그 평안했는데 마음만 평안한 게 아니라 사자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사자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그 샬롬이 그런 거라니까. 보통 사람하고 사자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사자가 잡아먹는 관계야. 그래서 저 동물원 가더라도 사자를 구경하려면 울타리를 쳐놓고 구경합니다. 울타리 쳐놓고 구경하니까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가서 그 사파리 들어가가지고 사자 우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투어를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사자 매우 위험한 동물이에요. 가까이 가시면 안 돼. 근데 사자가 입을 다물고 있었어. 그러니까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사자와 관계가 좋은 거야. 사자가 배가 고픈데 해치려고 생각을 안 해. 잊어먹었어. 왜? 성령께서 평안 주신 거야. 그런 실제적인 다스림. 내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인데 그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위험을 받지 아니하고 지나갈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샬롬을 원합니까? 그럼 오늘 사자굴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분명히 잡아먹힐 겁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샬롬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는데 배를 탔는데 풍랑이 몰아쳐가지고 배가 흔들렸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 났죠. 배가 뒤집어집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무시다 깼죠. 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배가 지금 파선하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하셨습니까?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했죠. 그랬더니 파도하고 그 다음에 바람하고 잠잠해졌죠. 실제로 잠잠해졌죠. 그러니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배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샬롬 평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것에 있느냐를 할 때 일단은 우리 마음속에 샬롬이 임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을 안 받으면 우리 속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잠 못 자면 수면제를 먹고 기분이 나쁘면 술 마시고 또 그러려면 또 마약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굉장히 우리 속에 왔다 가는 후유증을 남기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안 된다면. 우리가 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산책도 하고 휴식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은 여름휴가들 갔다 오셨어요? 휴가들 갔다 오셨어요? 안 갔어요? 갔다 오거나 안 가거나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보면 휴가 어디로 가냐 하다가 거의 다 싸워요. 잘 안 싸웁니까? 우리는 하루 못 쉬었어. 그러니까 지난주도 이제 하루 쉬러 가자, 월요일날 가자, 아침에 가자 했더니 지난주는 또 사모님 몸이 좀 안 좋대. 그래서 안 갔어. 그래서 내일도 또 가자 하는데 갈지 안 갈지 몰라. 하루 그냥 바람 쐬고 오자 그러는데 내일 안 가면 이제 9월달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름휴가는 아니겠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뭐 기분전환 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행 갈라 하면 여행 어디로 갈래? 그러다가 싸워. 우리 해외여행 가자. 이거 없잖아. 그럼 이게 누구 탓이야? 돈 못 벌어서 그렇잖아. 그건 돈 있어. 가자 그러면 난 비행기 타는 거 싫어. 할 수가 없어요. 그 말 꺼냈다가는 혼나는 거야. 비행기 타기 싫다는데 왜 비행기를 타자 해. 어떤 집에는 비행기를 안 태워줘서 문제고요. 어떤 집에는 비행기를 또 태워줘서 문제입니다.
여행을 가자 그러면 또 여행은 싫다 하는데 왜 여행 얘기 끝나냐. 여행 얘기만 끊으면 싸움이 납니다. 가기 싫은데 내가 왜 가야 되나.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샬롬이 실제로 사자 입을 다물게 하고 바람을 조용히 해서 파도를 조용히 해야 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관계에 완전해 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 주시는 거야. 가정이 조용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입혀주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파도 치는 거예요. 내가 직장 가서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직장에서 대우를 잘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일터해 주시는 성령의 평안 샬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주인 보면 막 갑질한다 생각나고 그러면 거기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 그 직장의 동료들을 보면 전부 다 이게 경쟁자들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안 도와줘서 섭섭하고 저 사람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내 출세 길을 막기도 다 경쟁자예요. 그러면 할 일이 없는 거지. 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샬롬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제가 이제 2주 동안 셀 신방 예배 드리잖아요. 안 그래도 좀 부실한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것저것 다 겹쳤는데 또 세일까지 이렇게 하니까 어제 세 팀에서 세 팀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했는데 아 힘들더라고. 근데 육신적으로도 힘들어. 그러니까 목소리도 지금 목이 상해가지고 안 좋은데 그것도 힘든데 그리고 3시간을 앉아있는 것도 힘들잖아요. 예, 셀예배 들어오러 오신 분들은 셀예배 끝나니까 해방이다 그리고 좋아서 막 가시더라고. 셀레베 와줬다고요. 신방 오라고 또 전도사님 막 못 갔나 보지. 그러니까는 그냥 아무 자기 손인데 와서 이제 내가 출석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오라니까 우리가 신방 같이 모이는 셀레베 했잖아요. 그러고 아주 그냥 굉장히 좋아서 돌아가시는데 저는 또 기다려야 돼. 네, 12시 반 또 1시 반 또 기다리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보다 힘든 게 뭐냐면 이 셀 우리 기도 제목들을 보면 가정가정마다 기도 제목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난주에 매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매우 기쁜 일 뭐냐. 우리 막내 마지막 그 등록금을 냈어요. 예, 셋 중에서 막내 마지막 등록금이요. 감격했어. 드디어 이제 돈 타가라는 놈 없다. 예? 학교에다 돈 낼 일은 없다. 그지? 상당히 기쁜 일입니다. 별로 안 기쁘세요? 근데 셀에 온 뭐냐면 우리 아이가요 초등학교 몇 학년인데요 가서요 친구하고 잘 못 새기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어떻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있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요 근데 얘는요 꿈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꾸를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대학원 셋 다 대학원 했어. 셋 다 대학원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해놨으니까 이제는 내년부터는 이제 용돈을 다 쓰라 했으니까 주겠죠. 통장채 마신다 했으니까 통장까지 받아올 거예요. 답이 안 나와 내가 볼 때는. 그것도 답이 안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기죽는데요. 사실은 언제 지금 초등학교 졸업하고 언제 중학교 가냐고. 초등학교 엄마한테는 중학교가 안 보이는 거야. 초등학교 아무것도 아니야. 중학교 가면은 뭐 왕따가 아니라 지금 조폭도 나오고 일진도 나오는 거야. 중학교 가면은. 그거보다 겁나는 건 뭐냐면 450명 중에서 수학시험을 쳤는데 499 정도 나오는 거야. 가슴이 아파요. 그 충격을 어떻게 다 견딜려 할지 가슴이 아픕니다. 애들이 부모 유전자를 닮았잖아요. 그러면 외모를 볼 때 누구를 제일 많이 닮았겠어? 엄마면 아빠라니까. 아니면 뛰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야. 아니면 올라가면 증조 할머니. 저희 할머니 키 작았어. 우리 막내 증조 할머니 키 작았어. 사모님 키 커. 저쪽에 처갓집에다 키 커. 근데 왜 안 닮은지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은 막 이렇게 뼈를 부러뜨려가지고 늘려가지고 얼마나 늘리냐고요. 늘리시라니까. 근데 하다 보면은 다 그것 다 그래서 나중에는 병도 보면은 중환병 그러잖아. 가족력 있냐 그러잖아요. 가족력 따지잖아. 그러니까 조상 탓 하라니까. 조상 탓이 있다고요. 남의 집은 일도 안 해도 막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데 왜 우리는 알바해도 못 먹고 사냐고요. 부모 탓이지. 틀렸어요? 그건 많던데. 어찌 보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 기도 좀 이거예요. 직장에서 잘 스트레스를 견디게 해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해주시고 아니 그 일해봐야 나오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못해서 야단이지만 그냥 평안이 진짜 없단 말이에요. 제 말은 평안이 없는데 무슨 배짱이 이렇게 센지 몰라 또 아나 평안을 얻으려면 평안을 얻을 생각을 안 한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정말 사자가 입을 다문다면은 기도 안 하겠어요? 정말 뒤집어지는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기도를 안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일단 간에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관계가 평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하고자 있는 모든 임무들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청년들 힘들어요. 그러면 미래가 열려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 열어갈 수가 없어. 누가 열어야 돼? 부모 탓 아니요? 부모님이 뭐 학교 다 시켰으니까 탓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도 공동의 짐이 있다 얘기지. 아, 자식이 잘 돼 마음 편할 텐데 자식이 안 되고 있으면 마음 편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도 짐을 내려놔야 되지 나도 짐을 내려야 되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건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샬롬의 길로 인도하실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오늘 길을 나갔는데 좋은 사람 만나면 도우미를 만나는 거고 오늘 길을 나갔는데 아주 그냥 깡패를 만나면 그날은 봉변을 당하는 날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근심하지 말아요. 내가 떠나야지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내가 주지 못했던 은사들을 준다. 선물도 준다 얘기죠. 왜 근심하고 있느냐? 성령 임함으로 해서 너희들에게 오는 그 모든 혜택들에 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무엇을 보내주냐?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인도 성령이고 예수 믿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주인도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것은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능력이 있는데요. 그 육신의 능력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IQ 높은 사람은 비교적 지적인 능력이 있는 게 맞고요. IQ 떨어진 사람은 지적 능력이 없는 게 맞아요. 그리고 육체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요. 진짜 건강합니다. 근데 약골은 항상 약합니다. 쌍꺼풀 있는 사람은요 수술 안 해도 되고요. 쌍꺼풀 없으면 수술도 해봐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그것이 문제라고 해요. 그것이 내가 건강해도 평안치 않아요. 내가 부자라 그래도 평안치 않아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더라 이죠. 교회 안에도 오면은 뭔가 다 될 것 같지만 교회 안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마귀들이 휘젓고 다니고요. 사람들의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냄새나고요. 엉망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 때문에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가?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떻게 성령께서 평안함을 주시는가? 그게 바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천국입니다. 우리가 복지를 국가에다 요구하게 되고 하는데 국가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좋긴 좋아요. 그런데 복지가 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게 많아요. 독거노인을 어떻게 한답니까? 독거노인을. 혼자 계시는데 혼자 어떻게 다 관리를 하냐 그 말이요. 답이 없어요. 복지가 되더라도 거기까지 하기에는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정말 성령으로 이루시는 평안한 나라, 평강한 나라가 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요. 설령 공부를 못한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좀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고 인생을 뒤집어 놓을 만큼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벌므로 인해서 궁핍은 면할 수 있고 좀 더 넉넉하게 사는 건 맞아요. 그런다 해서 우리 인생에 졸업되는 건 아니에요. 네? 건강한 사람은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요. 건강한 사람도 스트레스가 많고 고민이 많습니다. 왜? 힘이 넘쳐가지고 그런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느냐 할 때 로마 시대가 군대와 세금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평안을 만들어놨지만 그게 찢어졌잖아요. 갈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얻고자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상태가 자꾸만 변질되는데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지진을 벗고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평강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부분 부분을 다스려 주셔가지고 진정한 평안 주시는 이 평안의 선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줄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목사님 돈 주시면 다 되죠. 하나님께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 없음에도 살 수 있는 그런 평안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 맞고 다 터져가지고 피가 났어. 너무나 고통스러워. 근데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했잖아요. 그 평안을 우리가 뭘로 설명할 거예요? 병이 나가지고 팔이 부러지고 살이 다 찢어졌는데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냐고. 우리는 멀쩡해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안 하는 게 뭐냐? 가가지고 이걸 찢으세요. 아파야지 찬송해. 그러고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해야지 가서 기도를 한다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억울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평안을 받으며 이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감옥 안에 가서 매를 맞고 평안을 받냐고 얘기죠.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에 요동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치료하지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세상적인 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뭔가를 갖다 주지만 들어가서 보면요 그게 또 아닌 거예요. 또 아닌 거예요. 날마다 속지 않습니까? 결혼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부부싸움 할 때 되면 그렇죠. 네, 결혼이라는 것은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다 이런 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리 결혼을 잘하고 아무리 가정이 좋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반면에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처나고 그 구멍 뚫린 그 거기 이런 구덩이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평강으로 채우게 되면 부족하지만 샬롬 안에서 샬롬 평안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육신적인 자랑하지 마세요. 할 게 없어서 교회 와서 육신적인 자랑합니까? 우리는요 줄도 못 서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육체적인 가진 자랑할 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건강하고 부유하고 돈 많은 사람 원래 하나 안 온다 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에는 굉장히 부자들이 많고 괜찮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른 사람 뭐냐? 가난병이 병든 사람들, 무식한 사람, 이런 사람들 고린도 교회 구성이 된 거예요. 교회 구성은 명박그래. 그러니까 육신적인 자랑하려면 줄도 못 서니까 저쪽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그나마 나는 저 집사님은 집도 있는데 나는 집도 없고 저 집사님 건강 나는 건강 그것도 할 거 못 된다니까. 그것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가에 따라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마지막에 결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선물이 있느냐 없냐 거기를 우리는 관심 가지면 돼. 내 건강에 부정하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부족했죠. 건강이 치명적으로 부족했죠. 사탄의 가시가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고통은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는 샬롬은 있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샬롬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사도로 살아가는데 능력이나 이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걸 훈련시킨대요. 교회는 그걸 훈련시킨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랑할 사람 뭐냐면 나는 어젯밤에 사적을 쓰게 들어갔는데 그냥 나왔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당신 같으면 이런 상태에서 살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궁핍해. 그렇지만 그래도 견디고 있고 살고 있어. 나에게는 행복감이 있고 나에게 희망이 있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 안에서 교회가 서가는 과정들입니다.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는, 정말 속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 저는 셀 안에서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보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정말 세상적인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냐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이 먼저 잘 됐는가를 봐라. 그래야지 청년들이 삽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요 너무 우습게 알면 안 돼. 야, 니네 피자 먹고 가고, 니들은 뭐 햄버거 먹고 가고, 니들은 뭐 떡볶이 먹고 가라고.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아, 왜 걔네들이 떡볶이를 못 먹어서 어디 뭐 잘못됐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애들을 다룰 때 영적으로 다루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정말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너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거야. 그 평안을 맛보도록 해. 아, 그거를 우리가 죽어서 보내지. 샬롬을 주고 보내야지. 야, 떡볶이 먹었지. 니들 간식 먹었지. 가라.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선물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샬롬, 진정한 평안, 우리의 삶의 치유, 우리 삶의 모든 것 충만, 그런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드립니다.